안녕하세요. 한국어 쉬워요의 정재환입니다. 자, 한국어 쉬워요. 예. 그런데 사실은 또 한국어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제목을 이렇게 쉬워요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모범생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라디스입니다. 네. 두 분은 저 한국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오, 네. 쉬워요. 네. 오, 좋습니다. 네, 마리아 씨는요? 쉽지만 가끔씩 어려울 때도 있어요. 네, 열심히 공부하면 그 어려움도 네. 극복할 수 네. 있죠. 네. 네. 그 저기 두 분이 결혼하신 지가 꽤 됐죠? 네. 나 10년? 오, 네. 벌써 10년? 네, 10년 네. 됐어요. 근데 네. 결혼할 때 좋으셨어요? 좋지만 조금 예. 긴장 많이 되고 예, 예. 하고 처음에 결혼하니까 아, 나도 지금 여자 됐구나. 네네. 생각도 많이 들고. 결혼하고 이제 여자가 됐구나. 네네네. 아, 이제 성인이 됐구나. 그렇죠. 아, 그런 느낌. 네네. 네. 마리아 씨는 어떠셨어요? 저희는 그 결혼 기념 주년 네네. 8년째 그때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아, 결혼하고. 네. 그리고 8년 후에 네, 한국에서 결혼식을 거예요. 하셨어요. 네. 네. 식을 아~ 처음부터 안 했었어요. 아, 셋째를 가질 때 그때 식을 올렸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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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바로 이 결혼. 네. 이 결혼을 주제로 이제 어떤 표현들을 또 많이 사용하는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공부 시작합니다. (목소리) 그 저기 결혼 그 준비할 때 그때 기억나세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비 결혼 반지. 아, 결혼 반지. 네, 결혼 반지 먼저 사고. 네네네. 제가 이거 사진 보여줄게요. 네네. 이거 제가 결혼식 했을 때 사진이에요. 오. 처음에 반지 사고 의상 있잖아요. 이거 가나 전통 옷이에요. 네. 굉장히 예쁘세요. 그렇죠. 네. 결혼할 때 입는 옷이야. 아, 웨딩 드레스. 네. 웨딩 드레스. 아. 전통식의 예, 예. 양콘시나 전통 옷 그런 거 네. 입은데 그때. 진짜 그 양콘시 왔을 때 있잖아 너무 떨린 거예요. 아, 떨렸다? 떨렸어요. 아. 준비하는 거 너무 많고 예, 예. 예, 우리 신랑도 외국 사람 하다 보니까 네네네. 우리나라 이거 잘 모르니까 내가 다 했으니까 네네. 너무 힘든 거예요. 아, 남편이 준비할 것까지 다 챙겨서 다 챙겨서 하시느라고 네. 저희는 준비는 별로 없었어요. 결혼 네네. 반지. 혹시 저기 결혼 사진 네. 있으세요? 네, 네, 우리 준비 다 해왔어요. 네네. 오, 이건 저 이 패백을 드리는 네, 사진이에요. 네, 패백 들을 때 찍는 사진이요. 이야, 두 분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아, 그래요? 예. 일단 이제 선남선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야, 참 아름답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그 한복을 입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한복 입을 때 정말. 네네. 내가 공주님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 이렇게 부럽다. 네. 그리고 재미도 있었고 예, 그런 예, 경험도 예. 이렇게 하니까.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촌을 이렇게 갖고 네. 할머님이 이렇게 밤도 던지고 그쵸? 토토리도 던지고 아, 그거 네네네. 되게 신기했어요. 예.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잘 살아. 네. 네, 네, 애들 의미가... 많이 날아라 이렇게 밤을 예, 던지는 거요. 그렇죠. 우리 여섯 개를 잡았어요. 그 여섯 개 잡았다는 건 뭐예요? 아니, 그건 아니 그 잡을 만큼 아기를 난다고 그렇게 네네. 그 분수비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지금 걱정이에요. 그 지금 몇 몇이죠? 세 면이요. 세 면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네, 노력하셔야겠습니다. 아니요, 오히려는. 네. 자, 이게 결혼할 때 또 한국에서는 저렇게 이제 패백도 드리고 그러거든요. 네. 여러 가지 과정도 있고 이제 그 속에 또 표현도 있는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화면 같이 보시죠. 에바 씨, 결혼 준비 잘 돼가고 있어요? 요즘 바쁘죠? 네,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불필요한 건 안 하거나 줄이고 있어요. 예단은 어떻게 해요? 예단은 안 하기로 했어요. 예단이야말로 낭비인 것 같아서요. 맞아요. 요즘은 결혼을 검소하게 하는 것이 유행이더라고요. 신혼집은 구했어요? 아직이요. 신랑하고 같이 내일 부동산에 가보려던 참이에요. 매일 바쁘군요. 바빠도 몸 챙기면서 하세요. 지금 저 에바 씨가
상호 씨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네. 자, 어떤 대화였죠? 네, 한번. 대화? 아, 결혼식? 네네네. 네. 아니, 결혼하는데 예, 예. 준비 잘 돼가고 있는지. 그렇죠. 결혼을 거예요. 이제 하는데 네. 준비가 잘 돼가느냐. 네. 그런 얘기죠. 네. 그 중간에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뭐 예비? 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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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단을 준비했느냐. 네네. 예. 준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안 했어요. 낭비라서 안 하기로 했어요. 네네. 낭비인 것 같아서 네. 안 하기로 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에바 씨가 집을 구했나요? 예. 아, 내일 부동산에 가기로 했어요. 신나고. 네. 네. 아직 안 구했어요. 네, 이제 정확하게 내용은 정리가 됐고요. 예. 그 저기 이 결혼을 하기 전에 이 결혼이라는 건 일단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야죠. 그래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겠죠. 약속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두 사람만의 결혼이 아니고 이제 한국에서는 또 양 집안의 또 이 만남이다. 맞아요. 이렇게 또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 양가의 그 가족, 네. 친척들이 모이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화라하는 거? 예? 부모님들 한쪽 만난 거,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마음에 드나 안 드나 그런. 네네. 이제 허락을 구하는 건 이제 뭐 따로 네네네. 뭐 구하게 되겠죠. 네네네. 예. 또 남자가 장모 장인이 될 사람들을 미리 찾아가서 딸을 저한테 주십시오. 네네. 라든가 뭐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네네. 뭐 그런 절차도 있는 거고. 네네. 자, 이 결혼하기 전에 이제 양가가 만나는 거 우리가 상견례라고 표현합니다. 상견례를 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의 가족이 정식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견례를 하면서 이제 결혼 날짜 또 장소 같은 것을 의논하기도 하는 거죠. 네. 상견례를 하다. 네. 두 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견례를 하다. 네, 이 발음이 좀 어렵죠? 네. 네, 상견례를 하다. 상견례를 하다. 네, 조금 어렵습니다. 자, 글라디스 씨 다시 한번 상견례를 하다. 상견례를 하다. 네, 예. 오, 글라디스 씨가 발음이 좀 부드럽네요. 연습 많이 했나 봐요. 연습 많이 하셨어요. 네, 아,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상견례 하셨습니까, 글라디스 씨? 저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양가의 그 식구가 안 만났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안 만났어요. 왜냐하면 예. 우리 신랑 그냥 우리나라에서 놀러 왔어 비즈니스 하러. 네네네. 놀러 왔는데 왔다 갔다 했어요. 예예. 예. 하고 처음에 외국 흑인 여자잖. 나는 흑인 여자니까. 네네. 엄마한테 말을 하면 화를 안 해주니까. 네네네. 그냥 막 해버렸어요 우리 신랑. 그냥 결혼했다? 어, 결혼해서 엄마 몰래 허락을 안 받고? 네. 그저 남편이 아주 그 박력이 있으시네요. 그냥 해보고 예, 나중에 예. 엄마가 알게 되는 거지. 아, 네.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상견례 절차는 없었다? 없어요. 네. 네. 마리아 씨는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그 상견례를 네. 제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여동생이 네. 예. 모스크바에서 살다가 한국 예. 회사 다녔다가 네. 한국 남자를 만났어요. 거기서 이제 결혼하고 여동생도 한국 남자하고 네. 결혼했어요? 네. 모스크바에서 사는데 네. 작년에 여기 결혼식을 하러 왔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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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 부모님이 없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부모님 자리로 나갔었어요. 아, 부모님 대신 네. 저랑 남편이랑 언니가. 예. 예. 그럼 형부랑 언니랑 이제 예. 엄마 아빠 대신에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이렇게 만나서 따로 밥을 먹고 네네네. 결혼 얘기도 하고 예. 비용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상견례에 네. 참석한 네. 경험이 있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여동생 결혼 때 상견례를 했어요. 네. 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여동생 결혼식 때. 네. 상견례를 했어요. 네, 예, 그렇게. 어려워 발음이. 네. 글라디스 한번 해볼까요? 따라해볼까요? 여동생 결혼식으로 상견례를 했어요. 결혼 때 상견례를 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견례를 하다 표현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대화 속에서 네네. 그 예단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예단이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 예단은 신부가 예비 시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예물을 준비하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신랑 신부가 결혼을 기념하면서 서로 나눠 갖는 선물 그때 이제 예물을 준비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예물을 준비하다 한번 해볼까요? 글라데스 씨. 예물 준비하다. 네, 마리아 씨. 예물을 준비하다. 네, 두 분 실제 결혼할 때 예물 준비하셨겠죠? 결혼했을 때 네. 남자가 집 사고 여자가 소파, 냉장고 그런 것에 우리나라 아예 없어요. 네. 우리나라 다 남자가 해야 돼요. 예, 예, 그냥 예. 가족 여자 가족 가는 거 밖에 없어요. 여자는 결혼할 때 밥그릇만? 밥그릇만 가지고 가면 돼요. 들고 간다? 네. 남자는 냉장고 집 다 해야 돼요. 네. 뭐 이게 가나에서는 가나에 가면 남자가 아들 나면 안 돼요. 아들 나면 안 돼요. 안 돼요. 부담스러워요. 오, 네. 아들 나면은 그 기둥뿌리 뽑아가요. 돈 있어야 돼요. 남자는. 네. 마리아 씨는? 네. 저 우즈베키스탄에는 예물 이렇게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예. 그때부터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네. 남자도 태어나면 남자는 이제 그때부터 돈을 모아기 시작하고 여자는 태어나면 네네. 이제 이불이랑 뭐 금 뭐 예쁜 뭐 접시 세트 네네. 같은 거 그거를 계속 모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우즈베키스탄.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 남자는 집을 사고 네. 여자는 그거 다 계속 모았던 거 뭐 이불 뭐 그렇게 집안에 쓸 수 있는 거 그거 다 가고 네네. 그리고 가구랑 냉장고 그거 다 여자가 써야 돼요. 예, 사실 그 예물 준비하는 거 아, 굉장히 그 참 그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아. 이거 보관도 힘들잖아요. 보관할 때도. 보관하는 거요? 네. 그 우즈베키스탄처럼 태어날 때부터 네, 반 따로 만들어. 예, 네, 반 따로. 창고도 있어야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예물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얘기, 한국에서 얘기하는 혼수 여러 가지 살림 사리들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여자 쪽에서. 예, 마리아 씨는 네. 결혼식 이전에 이미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네. 특별히 네. 따로 예물을 준비하지 않았다. 안 했어요. 네. 저는 특별히 따로 예물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물을 특별히 준비 안 했어요. 네, 좋습니다. 네. 가나에서는 이제 남자가 다 준비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실래요? 가나에서는 남자가 다 예물 준비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저 마리아 씨 그 폐백 네. 사진을 봤는데 우리가 이제 또 이 결혼식 후에 한국에서는 이제 폐백을 드립니다. 이 폐백을 드린다는 건 신부가 시부모님을 비롯해서 여러 시댁 어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인사를 올리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폐백을 드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해볼까요, 글라디스 씨? 폐백을 드리다. 폐백을 드리다. 아, 폐백을 드리다. 네, 좋습니다. 자, 마리아 씨. 폐백을 드리다. 네. 폐백을 드리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질문을 한번 해보실래요, 서로? 네. 결혼할 때 폐백을 네. 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라디 씨, 네. 결혼할 때 시부모님들한테 폐백을 드렸어요? 결혼했을 때 가나에서 하니까 폐백 인사 안 했어요. 아. 폐백을 안 드렸어요. 폐백을 안 드렸어요. 네, 폐백을 안 드렸어요. 폐백을 네, 안 드렸어요. 그렇게 얘기하셔도 충분합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자, 폐백을 드리다. 폐백 드렸어요. 네, 폐백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대화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